안녕하세요. 슈팅스탁 리턴즈 황금별을 잡아라 진행의 김난입니다. 매일 저녁 8시 저희 황금별을 잡아라 시간에는 각 전문가들의 매매 비법이 담긴 강의와 함께 지금 시장에서 공략해볼 만한 좋은 종목까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세 가지 뜨거운 핫 이슈와 함께 투자 포인트를 읽어보는 또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자, 한 시간 동안 끝까지 함께하시면서 다음 장 준비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방송이 끝나고도 전문가와 더 많은 소통 이어 가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에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 이름을 보내주시거나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는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방송이 끝나고도 주식 정보는 이 노란톡에서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간 함께 만들어갈 전문가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암행어사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목요일장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요. 자, 오늘의 별별 이슈를 통해서 지금 시장의 중요한 포인트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별별 이슈 확인해 보시죠. 자, 첫 번째 이슈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밤 11시면 파월 의장이 잭슨홀 미팅에서 경제 전망을 주제로 연설에 나섭니다. 이 파월 의장의 발언 수위에 전 세계 투자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잠시 후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입니다. 정부가 대마 성분의 의약품의 국내 제조와 수입 허가 등 규제 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외에서도 대마와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마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도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시죠. 자, 마지막 이슈입니다. 지난 5월이었죠. 코스닥 상장사인 노터스가 한 주당 8주를 공짜로 나눠주는 무상증자를 단행하면서 6거래 연속 상한가를 쓰는 등 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는데요. 그 이후로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고점 대비 80% 이상 폭락하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무상증자 주의보가 발령이 됐다고 하는데요. 역시나 관련한 이야기는 지금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슈부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일 있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이번 자리에서는 연준이 얼마나 긴축 속도를 좀 빠르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받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또 주목을 하고 있는 건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좀 내일을 예상하고 있으실까요? 네, 사실 네. 저 개인적으로 저 이제 잭슨 미팅하는데 예. 들어가고 싶습니다. 아, 저도요. 네, 그럼 이제 네. 제일 이제 좋은 방법인데 맞아요. 사실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과거에 그 연준의 이 위원들과 그리고 이제 파월 의장들의 발언을 좀 생각하면서 좀 유추를 해보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연준에서는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빅스텝 이제 0.75%씩 빅스텝을 단행하면서 시장에 좀 충격을 주었는데 그 여파로 우리 증시도 그렇고 특히 신흥국 증시가 생각보다 좀 크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인플레 지수를 좀 봤을 때도 비율을 봤을 때도 거의 뭐 2%에 가까이 좀 이제 빼겠다라는 그런 연준의 의지들을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매파적 성향의 그런 발언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일각에서는 다른 얘기도 나오고 있단 말이죠. 일각에서는 이제 연준의 이 긴축 속도를 좀 조절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워낙 또 많고 크게 긴축을 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한 차례 더 긴축을 하게 되면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시장을 바라봤을 때 기대감 반 불확실성 반 이렇게 두 가지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기대감이 됐든 불확실성이 됐든 간에 시장은 이미 반영이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종합주가지수라는 것 자체가 항상 선 반영이 되는 흐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안 좋은 얘기가 나오더라도 또는 좋은 얘기가 나오더라도 이미 시장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그렇게 연준 파월 의장의 이 얘기에 대해서 물론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큰 의미를 둘 필요성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시장의 그럼 큰 틀을 보기보다는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좀 이제 좀 세세하게 나무를 보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큰 거시적 흐름보다는 좀 이제 미시적 흐름으로 접근을 해서 수익을 내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 저는 계속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 시장은 큰 상승도 큰 하락도 없는 박스권 장세가 연출이 될 것이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최근에 이제 증시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좀 이제 환율이 크게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순매수하면서 시장이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한번 시장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8월 16일자부터 시장이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그 다음에 다시금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저는 이 흐름이 시장의 박스권 흐름의 이 전조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일단은 시장이 반등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반등의 이 제한 흐름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해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시장이 이런 식으로 횡보가 나오는 자리에서는 항상 이 개별주들이 좀 강하게 상승한 그런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개별주를 좀 이제 눈여겨보시는 흐름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시장이 어느 정도 고점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환율 자체가 좀 크게 하락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환율 차트를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율 차트를 봤을 때도 지금 환율이 13년 만에 역대치 상승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1335원 구간인데 이제 어제와 그리고 엊그저께 같은 경우에는 1340원대를 돌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투심 자체가 상당히 좀 안 좋아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지금쯤은 좀 느끼셨겠지만 지금 시장을 좀 이렇게 바라보면 상한가 가는 종목들이 많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의 이 투심 자체가 죽어버렸기 때문이죠. 저번 주, 저저번 주만 하더라도 상한가 나온 종목들이 하루에 4개, 5개, 많게는 8개까지 나오는 그런 시장이었는데 이 하락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횡보장에서는 지금 이제 투심 자체가 좀 죽어버렸기 때문에 상한가 가는 종목뿐더러 단기간에 급등을 하는 종목들도 다 힘없이 빠지고 있는 그런 시점이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는 상승한 종목들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 재료를 가지고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린 부분이죠. 글로벌 재료나 또는 이 시장에서 정말 특이한 재료, 특히 새롭게 나오는 그런 재료들을 눈여겨보시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뭐 태조 이방원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강세가 나오고 있는 시점인데 그런 종목들이 이미 저점에서부터 많이 올라갔다는 것이죠. 그런 종목들 말고 새롭게 신선하게 나온 그런 재료들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살펴보신다면 아마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저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시장은 이런 과거에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흐름을 보시면 박스권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이런 시장이 좀 연출될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는 좀 이제 개별주와 그리고 이제 미래지향적인 그런 이제 4차 혁명 관련된 종목들이죠. 그런 종목들이 좀 이제 강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큰 상승과 그리고 큰 하락이 일어난 이후로 좀 이제 횡보가 나오지 않을까. 과거 흐름과 똑같거든요. 여기서도 큰 하락이 나왔죠.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큰 하락이 한번 나와주고 그리고 이제 무제한 양적 완화 때문에 이렇게 큰 상승이 3년에 걸쳐서 나왔다가 그 이후로는 계속 횡보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코로나 때문에 쭉 하락을 했다가 그리고 양적 완화 때문에 큰 상승이 나왔다가 다시금 긴축으로 한다고 하니까 쭉 하락을 했죠. 그리고 다시 여기서부터는 제가 봤을 때는 횡보의 장세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횡보장일 때 어떤 종목들이 상승했는지 그런 공통점들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뽑아놓고 종목들을 대응하시면 상당히 좀 좋은 참고 자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슈팅스타가 하면서 저는 항상
이 시장의 상승과 시장의 하락에 상관없이 단기간에 크고 빠르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을 항상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좋은 종목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 끝까지 시청을 하시면서 어떤 종목이 이런 불확실성한 시장에서 살아남고 하늘 무너져도 솟아난 종목들 과연 어떤 종목인지 확인하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의 움직임이 어떻게 나타나든 올라가는 종목은 항상 나타나기 때문에 역시 왕좌의 게임과 함께 저희 슈팅스타 리턴즈와 함께 하시면서 또 전문가 소개를 해드리는 좋은 종목들을 챙겨가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이슈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마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도록 할 텐데요. 식약처가 2024년 말까지 마약류 관리법을 개정하고 규제 완화에 나서기로 했고요. 지금 많은 해외 국가들도 네. 계속해서 이제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하는 쪽으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워낙 또 이 글로벌한 이슈를 좋아하시니까 네. 예, 대마 관련지로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된다. 뭐 이런 의미로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일단은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대마 규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좀 완화가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약류를 취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규제가 완화가 되는 부분은 사실 상당히 이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제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태국 같은 경우에서도 이 대마와 관련해서 완전하게 규제가 해제가 되었죠. 그런 이슈가 상당히 좀 크게 나왔었고 그다음에 미국이나 또는 유럽 이런 국가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대마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규제가 계속적으로 완화되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마 규제 자체가 좀 이제 완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흐름을 상당히 좀 이 투자한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전 세계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글로벌 이벤트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바라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대마 시장 규모가 의료용 대마 시장 규모가 50조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 규모가 일단 조단이 이 10조 이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큰 시장 규모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 해봤자 시총이 1000억, 2000억밖에 안 하는 종목들 많거든요. 그런 종목들로 만약에 이 큰 시장 규모가 이 관심 테마로 변동성이 나오게 되면 그럼 상당히 강한 흐름이 나타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요 흐름을 좀 보셔야 되고 항상 시장 규모가 50조 이상 넘어가는 그런 관련 종목들은 못해도 저점에서부터 100% 이상 아니 200%, 300%가 나오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요 흐름에 집중을 하셔야 되고 결국 시장 규모가 큰 것도 큰 거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글로벌 이벤트 관련된 이슈 상당히 좀 중요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자면 이 의료용 대마와 관련된 부분은 또 어떤 사람들이 또 투자를 하고 있냐면 유대인들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갖고 있는 민족이 바로 유대인이죠. 이 유대인이 투자를 해서 이 실패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지금 이제 이 대마와 관련된 부분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빌 게이츠도 지금 이 대마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 시장 규모를 봤을 때 상당히 좀 좋은 투자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린 게 새로운 재료가 필요하다.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고 있죠. 이 새로운 재료 최근 들어서 상승했던 종목들을 보시면 뭐 에너지 관련주들 상당히 좋은 흐름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선주들, 원자력 관련된 종목들 그다음에 뭐 등등등 2차전지 관련 종목들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왔었죠. 근데 그런 종목들의 흐름을 보시면 상당히 큰 상승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태양광 관련주 보도록 할게요. 자, SDN이라는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DN이라는 종목들 봤을 때 이 종목 벌써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얼마 움직였냐면 저점에서 고점까지 거의 뭐 한 150% 이상 상승했습니다. 상당히 크게 상승했죠. 그리고 제가 또 여기서 한번 추천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단기적으로 강한 흐름이 나왔었는데 이런 태양광 관련 종목들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종목들 보시면 뭐 신성 ENG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단기간에 상당히 빠르게 수익이 나왔죠. 자, 이런 종목들도 단기간에 50% 이상 상승해 버립니다. 자, 이슈가 한번 시장에 반영이 된 흐름이죠. 그다음에 뭐 대명 에너지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단기간에 뭐 바닥에서부터 고점까지 해서 140% 정도 상승했네요. 자, 이런 종목들 이미 저점에서부터 100% 상승했는데 뭐 이런 종목들 또 건드려가지고 수익을 낼 것이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재료입니다. 과연 어떤 새로운
재료가 이 시장에 다시금 관심을 받으면서 좋은 흐름이 나올지. 지금 보시면 이렇게 뭐 SDN이라든지 또는 뭐 대명에너지라든지 신성에너지라든지 이런 태양광 관련 종목들, 조선주들, 원자료 관련 종목들, 2차전지 관련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이미 100% 상승한 자리에서 이제 차익매물 출회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 차익매물 출회가 과연 어디로 향할 것이냐.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이 투자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대마 관련된 이슈는 이 새로운 이슈로서 상당히 좀 신선하다. 이렇게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재료와 그리고 대마 관련된 이슈,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시장 규모가 50조 규모에 육박하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은 글로벌 이벤트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글로벌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저점에서부터 100%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항상 보여드리는 게 1월달부터 8월달까지 이 시장 흐름이 지지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점에서부터 100% 이상 상승하는 종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1월달에 휴마시스 100% 올라갔죠. 2월달에 GSE 100% 올라갔죠. 3월달에 현대사료 600% 올라갔죠. 4월달에 한일사료 400% 올라갔습니다. 5월달에 현대에보다인 대모 이런 종목도 150%씩 올라갔고요. 6월달에 미코바이오메드 100% 올라갔죠. 7월달에 에이스토리 100% 올라갔습니다. 8월달에 대명에너지 100%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9월달, 10월달, 11월달, 12월달 이때 어떤 종목들 올라갈 것이냐. 제가 봤을 때 대마 완화와 관련된 종목은 한 종목 정도는 변동성이 한 100%짜리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 규모가 50조에 전 세계적으로 관심 가지고 있고 유대인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그런 재료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방송에서 제가 한 종목 공개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어떤 종목인지 좀 확인하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마 관련주에 주목을 해야 한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렸으니까요. 관련주는 저희 잠시 후 방송 마지막에서 또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는 이제 무장증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앞서서 이제 봤던 것에 노터스라는 종목이었고, 뭐 그 외에도 공구우먼이나 뭐 실리콘투 뭐 이런 종목들도 한 주당 다섯 주를 주는 또 무장증차를 진행을 하면서 주가가 엄청 급등을 했다가 차트가 다 똑같더라고요. 다 급락. 완전 정말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그린 종목들인데요. 자, 아무래도 이제는 이런 흐름을 많이 보셨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실 것 같긴 한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일단은 주의를 해야 되긴 합니다. 네. 근데 무상증자 끝난 종목을 이제 네. 주의를 해야지. 해야 되는 거고. 이 무상증자를 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은 좀 이제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신기자분들한테 항상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리석은 사람은 경험을 통해 깨우치는 법이고요. 그다음에 현명한 사람은 역사를 통해 깨우친다 이렇게 좀 강조해 드리고 싶은데, 사실 우리가 이 무상증자를 통해서 단기간에 크게 상승했던 종목들의 역사를 좀 살펴보면 거기에는 항상 공통점이란 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 공통점만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캐치를 하신다면 그러면 이 무상증자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기대가 있는 종목들을 선침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역사를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공부를 하시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사실 이 글로벌 이벤트가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무상증자와 관련된 종목들의 이 변동성도 상당히 커지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상증자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들을 좀 이제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과연 무상증자 관련 종목들 중에서 과연 어떤 종목들이 무상증자를 했느냐. 이 공통점이 가장 중요하겠죠. 이 공통점을 제가 일단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기 전에 과연 이 무상증자를 하면서 이 상승했던 종목들의 흐름을 제가 천천히 한 종목씩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노터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터스라는 종목이 1:8 무증을 했습니다. 1:8, 한 주를 갖고 있으면 8주를 주는 거죠. 그 무상증자를 하면서 무려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상승했어요. 자, 1000% 상당히 큰 상승세죠. 하지만 권리락 이후에 상승한 흐름 말고 권리락 이전에 상승했던 흐름을 보시면 권리락 이전에 상승했던 흐름조차도 저점에서부터 무려 200% 정도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상증자를 하기 전에 이 상승했던 흐름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먼저 캐치를 해서 선침을 하신다면 그럼 상당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 이 점을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 HN이라는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이제 거의 뭐 400% 정도 상승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 1:3 무증을 했거든요.
1대 3 무준하면서 저점 대비해서 무려 400% 이상 상승했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무증하기 전에 변동성을 보시면 무려 저점 대비해서 단기간에 100% 이상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상증자 결정하고 나서 그러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무상증자를 하기 전에 들어가셔야 그래야 단기에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 이 점을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상승했던 종목들을 보시면 조강 IRA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자, 권리락 하기 전에 무상증자 관련된 기대감으로만 단기간에 저점 대비해서 무려 100% 이상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뭐 그 다음에 뭐 G2파워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무상증자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단기간에 크게 상승한 모습들, 권리락까지 포함을 하면 그럼 이제 뭐 저점 대비해서 무려 변동성이 200% 정도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뭐 공구문 유명하죠. 공구문 같은 경우에도 자, 무상증자 권리락 전에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거의 한 300% 정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권리락한 이후로는 뭐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해서 무려 1000% 이상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대동전자라는 종목이 무상증자를 하지도 않았는데 이 종목은 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무려 저점 대비해서 뭐 200% 정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제가 보여드렸던 노터스, 공구먼, 에코프로 HN, 그다음 조강 IRI, 그다음에 G2파워, 대동전자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요. 공통점이 유보율이 높다는 겁니다. 이 유보율이 높은 종목들이 무상증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있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유보율이 높았던 종목들이 다 무상증자를 진행하면서 종목들의 저점 대비 2배, 3배, 4배 뻥튀기 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트렌드 자체가 유보율이 높은 종목들은 상당히 큰 시장의 관심을 받는다. 이 부분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최근에 종목들을 싹 살펴보면서 유보율이 4000%에 육박을 하는데 아직까지도 상승이 제대로 나오지 못한 그런 종목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지금 이제 유보율이 1000%만 넘어가도 무상증자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그런 시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급들이 다시금 그 유보율 4000%짜리 종목으로 몰리면서 아마 그 종목이 단기간에 빠르게 무상증자 기대감으로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우리 시청자분들 한번 잡아볼만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방송 끝나고 바로 9시에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공개를 할 것이며 무려 유보율이 4000%요. 무상증자 기대감이 있는 저는 감히 대동전자 후속주라고 말하고 싶은 그 종목 이 방송 끝나 9시에 온라인 무료방송에서 공개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시청자분들 헤드폰 들고 네이버 밥에다가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어떤 종목인지 확인하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무상증자에 대한 기대감을 가득 품고 있는 종목, 무려 유보율이 4000%나 되는 종목을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 공개를 해드린다고 하니까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전문가의 방송 보기 버튼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잠시 후 공개 방송도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슈는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네, 지금부터는 별다 먹기
각자 시간으로 오늘의 특징주를 좀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특징주로는 어떤 종목을 꼽아오셨나요, 전문가님? 네, 오늘은 그 오비고라는 종목을 좀 이제 특징주로 가져왔습니다. 예. 네, 최근 들어서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가 또 핫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저번 주에도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드렸는데 오비고가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로 해서 좀 이제 좋은 흐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 시장을 바라보는 부분이 운이 좋게도 계속적으로 맞아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서울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좀 바람이 부는 것이 레벨 4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율주행에는 이 다섯 가지 단계가 있다 하더라고요. 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이렇게 있는데 1단계, 2단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운전 보조 시스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단계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좀 진화하고 4단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발전된 그런 이제 자율주행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4단계 자율주행을 서울시와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제 시범적으로 운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의 발전이 상당히 조금 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을 봤을 때 상당히 많은 글로벌 대기업들이 이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자율주행 시장 규모 자체가 일각에서는 거의 뭐 천조 이상이라고 합니다. 사실 자율주행이라는 것 자체가 자동차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동차에도 포함이 되고 로봇에도 포함이 되고 드론, 그다음 비행기, 그다음 배 아주 그냥 포함이 안 되는 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시장 규모가 크다는 점, 이 점을 좀 눈여보셔야 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방송 초입 구간에 시장의 박스권에 대해서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시장이 좀 박스권의 흐름이 계속적으로 연출이 된다면 그럼 항상 이 성장성이 있는 성장주들이 좋은 흐름이 나오거든요. 사실 이 자율주행 관련 이슈가 지금 제대로 실적이 나오거나 그런 흐름은 아닙니다. 그냥 오로지 성장에 대한 그런 기대감으로 변동성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 관련주야말로 4차 혁명 관련 종목으로서 상당히 큰 이 변동성에 좀 변곡점에 위치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제품 수명 주기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 제품 수명 주기론이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이렇게 네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특히 이 도입기에서 성장기로 넘어가는 시기에 상당히 큰 주가 상승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과거에 도입기에서 성장기로 넘어가는 그 산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 스마트폰 산업이었거든요. 사실 2007년도 전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으로 인터넷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2008년도에 들어가서는 그 스마트폰이 나오고 나서 이 스마트폰이 도입기에 위치하고 나서 이 스마트폰이 전 국민들한테 상용화가 되는 그 시점에 어떤 종목이 6,800% 움직였어요. 그게 바로 인터플렉스라는 종목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플렉스라는 종목이 스마트폰의 도입기에서 이 성장기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서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해서 무려 6,800%가 움직였습니다. 6,800%, 680%가 아니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입기에서 성장기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관련된 종목들은 상당히 강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율주행이라는 것이 아직 정말 이 상용화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5년 뒤, 10년 뒤에 이 자율주행이라는 것이 정말로 우리 이 사람들한테 상용화된다면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2,000%, 3,000%, 5,000%짜리 분명히 한 종목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오비고를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종목이 뭐 추가적으로 상승하냐 마냐 이런 부분들 따지기보다는 지금이라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성장주, 특히 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들, 사실 뭐 자율주행뿐만이 아닙니다. 뭐 데이터 취급하는 그런 종목도 괜찮고 메타버스도 괜찮고 이 4차 혁명과 연관된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상당히 좀 집중을 하셔가지고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신다면 아마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주 지금 바닥권 위치에 있는 종목도 많아요. 제가 저번 주에 추천드린 저 모트레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좋은 흐름이 나왔는데 좀 장기적으로 잘 끌고 가셔가지고 좋은 흐름 한번 내보시라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자율주행차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할 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이 예상이 되는 그런 산업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으니까요. 이 자율주행차 관련주들의 흐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별다먹자 종목을 확인을 해보셨는데요. 다시 한번 화면으로도 정리하고 오시죠.
네, 지금부터는 종목 리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종목으로는 범한 퓨얼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한 퓨얼셀, 방송에서 소개를 드린 이후로 주가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7%의 수익률을 내고 있는데요. 범한 퓨얼셀 흐름이 굉장히 좋네요, 전문가님. 네, 예. 상당히 좀 운이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일단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이슈가 전 세계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먼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 세계적으로 가장 최근에 큰 이슈가 바로 친환경 에너지와 관련된 이슈입니다. 사실 지금 유럽에서 상당히 가뭄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몇백 년 만에 큰 가뭄이 와가지고 사실 뭐 상당히 좀 타격이 크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몇백 년 만에 지금 큰 폭우가 내려가지고 난리도 아니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 현상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내년, 내후년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 심해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미국에서는 지금 뭐 500조 규모의 인플레이션 방지법이라고 해서 이 친환경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에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아마 이상기후 때문에 그렇죠. 이상기후에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트렌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 친환경이라고 하면 막연히 어떤 부분들을 좀 떠올리시냐면 일단 태양열, 풍력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태양열이나 풍력 같은 경우에는 이 투자한 대비 에너지를 많이 뽑아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태양열이 아무리 강해봤자 그렇게 큰 에너지를 좀 이제 발생을 하지 못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력으로 에너지를 이 창출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풍력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이제 어떤 분야에서 에너지를 많이 뽑아낼 수 있느냐. 친환경 에너지로 봤을 때는 원자력 에너지와 그리고 수소 에너지입니다. 원자력과 수소 같은 경우에는 이 투자한 대비 상당히 큰 에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수소, 그 다음에 원자력, 이 부분을 상당히 좀 주목을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수소 에너지 관련된 분야의 이 시장 규모만 하더라도 이미 천조가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수소 관련된 종목들 강조 많이 드렸었는데 뭐 범한 퓨어셀 뿐만 아니라 뭐 두산 퓨어셀, 그 다음에 일진 하이솔루스 뭐 이런 종목들 보시면요. 최근에 흐름들이 좋습니다. 수급이 계속 들어온다는 것이죠. 최근에 시장의 수급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 규모가 큰 종목들은 수급이 계속적으로 유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이제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범한 퓨어셀이 현재 시장 흐름으로 봤을 때는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좀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이 신규 상장주로서 이 변동성이 나오는 부분들이 강하기 때문에 좀 단기간에 거의 뭐 30% 가까운 이 변동 흐름이 나타나는데 저는 이 수소 관련된 부분이 뭐 조금 더 긍정적인 상승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차트의 흐름을 보시더라도 제가 지금 강조드린 자리가 이제 이 구간입니다. 요 역망치형 캔들이 강력하게 나오는 자리에서 좀 강조를 드렸는데 이 흐름 이후로 정비를 유지하면서 계속 상승하고 있죠. 거래량도 붙어주고 있고 이런 흐름에서 아마 뭐 투자 주의라든지 또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경고가 그렇게 강하지 않으면 한 차례 더 강력한 상승세를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친환경 에너지를 하면 가장 효율이 좋은 원자력과 그 다음에 이 수소 에너지 사실 뭐 천연가스도 포함이 됩니다만 이 원자력과 수소 이 부분의 시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 흐름을 좀 이제 주목을 하시는 부분이 좀 이제 좋겠다 이렇게 좀 강조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종목으로는 삼형 엠텍 보도록 할 텐데요. 삼형 엠텍도 방송에서 소개를 하고 종목이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5% 가량의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도 뭐 굉장히 뜨거운 테마들은 다 안고 있는 종목이잖아요, 네. 전문가님. 네. 하루하루 좀 변동성은 심한 것 같은데 어쨌든 주가는 상방으로 움직이고 있네요. 어떻게 보고 네. 있으신가요? 일단은 차트 흐름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네. 이렇게 좀 말씀해드리고 싶은데 일단 삼형 엠텍 하면. 지금 이제 앞에 3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재료가 3개나 엮여 있습니다. 일단 지진이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장 강력하게 움직이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풍력 관련된 이슈가 나오기도 했고, 그 다음에 원전 관련된 이슈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아까도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전 세계 이상기후 현상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친환경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렸었죠. 그래서 그 친환경 에너지에 들어가는 범주가 그리고 풍력, 원자력, 태양력, 수소 이렇게 말씀해 드렸잖아요. 이 사명 엔텍이 공교롭게도 이 두 개의 이 친환경 에너지 관련 기술을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말하는 복합 모멘텀이라는 것이 이 종목을 두고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차트 흐름도 그렇고 진행 추세 흐름도 그렇고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적인 부분도 상당히 좀 괜찮고요. 월봉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월봉의 쌍바닥이 나오는 흐름에서 상당히 큰 시세가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많은 종목들이 월봉상의 쌍바닥 흐름이 나오고 나서 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삼양엔텍의 월봉상의 흐름을 살펴보시면 지금 여기서 바닥을 하나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바닥을 그리면서 완벽하게 쌍바닥 흐름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쌍바닥 흐름을 보시면 이게 지금 상승한 흐름이죠.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쌍바닥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은 상당히 좀 A급 흐름이다.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다. 만약에 쌍바닥 흐름이 나오더라도 거래량이 줄으면서 쌍바닥 흐름이 나오면 그건 이제 반쪽짜리 쌍바닥이다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월봉상의 흐름에서도 상승으로의 방향을 충분히 잡았다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 판단하시면 되겠고 자 주봉의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의 흐름을 봤을 때도 제가 이제 저번 주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파란색 선을 보면 이제 볼린저 밴드거든요. 자 이 볼린저 밴드의 하단선을 때리면 반드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상단선을 때리는 게 원칙입니다. 지금 현재 6월 달에 시장 빠지면서 주봉상 밴드를 터치를 했습니다. 밴드 하단선 터치를 했죠. 근데 밴드 상단선 터치를 못했어요. 하단선을 터치하면 상단선 터치하는 게 인지상정인데 지금 그러지 못했습니다. 지금 터치를 하려고 하고 있죠.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상방으로 열려있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점을 우리 시청자분들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봉의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의 흐름을 봤을 때도 지금 20일 이동평균선이 계속 상방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봉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기준봉의 절반 구간, 이 상한가 캔들의 절반 구간 이탈하지 않고 계속 이동평균선 정비를 유지하면서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삼양엔텍 단기적으로 뭐 친환경 이슈든 또는 원전 이슈든 또 다른 이슈가 됐든 간에 이슈만 나오면 강력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분들은 조금 더 추가적인 수익을 욕심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월봉상 쌍바닥 흐름은 앞으로 시세가 더 분출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라고 말씀해 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종목으로는 동국 SNC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지금까지 11%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예, 그렇죠. 예. 일단은 지금 이제 범양피오셀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삼영엔텍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동국 SNC도 그렇고. 생각해보니까 제가 슈팅스탁에서 거의 한 11종목 정도를 편입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거의 절반 이상이 친환경 에너지 관련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제1테크노스도 친환경 관련된 이슈로서 거의 뭐 변동성이 강하게 나와서 목표가 터치를 했었죠. 그 다음에 태양열 관련 종목 SDN 같은 경우에도 단기간에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태양열 관련된 이슈였죠. 그 다음에 뭐 풍력 같은 경우에 동국 SNC. 제가 이제 풍력으로 해서 동국 SNC와 삼양엔텍을 좀 이제 편입을 했는데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관련된 모멘텀이 아직 또 꺾이지 않았다. 이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차트 흐름을 보셨을 때도 계속적인 정밀 우상향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시장이 빠질 때야 살짝 밀리는 흐름이 나타났지만 시장이 반등하는 흐름에서는 시장이 빠지는 흐름보다는 더 강력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전혀 걱정되는 부분이 없다 이렇게 좀 강조드리고 싶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양봉의 추세를 상당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특히 월봉상 흐름에서요. 월봉상의 흐름을 봤을 때 양봉이 연속적으로 3개 이상 발생한다. 그것도 저점을 들어올리면서 양봉이 연속적으로 3개 발생한다. 그러면 그 추세는 상당히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동국 SNC의 흐름을 보니까 25선을 돌파하면서 양봉이 무려 4개나 연속으로 저점 들어올리면서 포착이 되고 있는 흐름이란 것이죠. 이 흐름이 저는 이제 이 추세적인 흐름을 봤을 때 상당히 긍정의 흐름이다. 이 정도 추세 흐름에서는 전고점 터치도 가능할 만한 그런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월봉 흐름 중기 추세 주봉 흐름도 그렇고요. 밴드 돌파를 했죠. 그리고 뭐 일봉상 흐름 봤을 때도 상당히 훌륭한 그런 이제 패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제가 이제 제시해드린 목표가까지도 한번 잘 들고 가셔가지고 좋은 결과 한번 냈으면 좋겠다. 지금 이제 상승 깃발형 패턴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강력한 상승이 나오기를 바라면서 이 종목 계속적으로 관심 가져보시라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외봉상 양봉이 세 번 연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세가 강하다라는 점 체크를 하시면서 역시나 앞으로도 조금 더 시세를 기대해보자는 말씀해 드렸고요. 자, 마지막 종목으로는 모트렉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자율주행차 관련주들의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드렸고요. 이 종목도 최근에 방송에서 소개를 해 드렸던 종목입니다. 일단은 아직까지는 오히려 시세를 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큰 시세를 지금도 매수 안 하신 분들은 기회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조로의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방송 초입 구간에서도 좀 이제 강조드렸던 부분인데 시장이 박스권 흐름이 예상이 되면 성장주들을 주목하셔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렸죠. 그래가지고 이 시장의 대표적인 성장주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4차 혁명과 관련된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4차 혁명과 관련된 종목을 봤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자율주행 관련 종목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 과거에 이제 상승했던 흐름들을 많이 보여드리면서 이 모트렉스도 지금 현재는 고점 대비 과대낙폭이 났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진입을 하셔도 괜찮다 이렇게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 흐름을 보니까 한번 고점 대비해서 지금 이제 몇 프로 정도 하락이 나왔냐. 지금 거의 뭐 한 50% 이상 반토막이 난 그런 상태입니다. 사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더 빠질 데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월봉상 흐름을 봤을 때도 지금 이제 추세를 타고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이 좀 이제 연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신자분들께서는 좋은 흐름을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제가 요즘에 슈팅 스탁을 하면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좀 단기적으로 빠르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추천드리지 않았습니까? 뭐 범한 피어스 같은 경우에도 단기간에 30% 상승했고 그리고 대부분 이 모트레스 빼고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거의 뭐 15%, 20%, 30% 단기간에 무려 일주일 만에 상승한 그런 흐름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모트레스처럼 좀 길게 끌고 갈 종목들보다는 좀 이제 단기간에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다음 주에 당장의 이 상한가를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제가 하나 준비했습니다. 지금 시장 트렌드를 봤을 때 무상증자 이슈가 상당히 강력하다라고 말씀드렸죠. 무상증자를 이미 한 종목들은 이미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매수하면 바로 빠지거든요. 하지만 무상증자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기대감이 있는 종목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선침을 해놓으시면 그러면 강력하게 빠르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반드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무상증자로 뭐 4배, 5배 간 종목들의 공통점이 뭐라 말씀드렸죠? 유보율이 2000%가 넘었어요. 일단 유보율이 2000%가 넘는 종목들은 대부분 100%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방송 끝나고 9시에 온라인으로 방송을 하는데 거기서 어떤 종목을 추천드릴 것이냐면 이 현재 유보율이 무려 4000%에 육박하는 이 제2의 대동전자를 노리는 무상증자 기대감이 있는 종목을 추천해 드릴 것입니다. 자, 대동전자 보도록 할게요. 자, 대동전자가 지금 현재 무상증자 기대감으로 저점 대비해서 몇 프로 올라갔죠? 저점 대비해서 무려 현재 200% 정도 상승했습니다. 자, 이 흐름과 매우 흡사한 흐름의 종목입니다. 현재 대동전자가 3000%로 이렇게 상승했거든요. 자, 이 종목 제가 이 방송 끝나고 9시 온라인 방송에서 강조드린 종목은 4000%거든요. 유보율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감히 제2의 대동전자를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우리 시청자분들 핸드폰 들고 네이버에다가 슈팅스탁 검색하셔가지고 과연 4000% 유보율에 제2의 대동전자 될 수 있을 만한 종목 어떤 종목인지 확인하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율주행 관련주들 지금 계속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말씀해드렸고요.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는 유보율이 4000%가 넘는 무상증자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을 소개를 드린다고 하니까요. 포털 검색창에서 슈팅스탁 검색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스크롤만 조금 내려보시면 암행어사 전문가 사진 아래에 방송 보기라는 버튼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그 버튼 클릭하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대시세가 기대되는 종목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AES 종목들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네, 지금부터는 전문가가 준비한 오늘의 황금별 종목을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전문가님? 네, 제가 이제 그 방송 초입 구간에 이 의료용 대마 규제와 관련된 그런 종목을 하나 말씀드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오늘의 추천주는 바로 이제 우리 바이오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국내에서 거의 뭐 유일하게 수도권 부분에 이 대마를 개발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대마 규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완화 조치가 들어간다면 가장 기대감을 빠르게 가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 의료용 대마 개발하는 그런 업체들은 상당히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이오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의료용 대마 관련된 종목도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 흐름을 봤을 때 우리 바이오가 가장 강력한 변동성이 났기 때문에 이 종목이 이 대장주로서 변동성을 주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글로벌 이벤트의 변동성이 나오는 흐름도 우리 시청자분들 보셔야 되는데 지금 유대인들 전 세계에서 돈이 가장 많은 민족이 투자하고 있는 분야 바로 의료용 대마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강력한 시세 흐름 한번 기대가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수는 우리 시청자분들 시가 이하에서 한번 해보시고요. 목표가는 4,750원 한번 보시고 손절가는 3,500원짜리 이렇게 밴드 이렇게 좀 잡아드렸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이 밴드 내에서 좋은 전략으로서 좋은 수익 한번 도모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황금별 종목으로는 수도권의 유일한 의료용 대마 업체인 우리바이오라는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글로벌 이슈인 만큼 주목을 해보시고요. 목표가는 4,750원, 손절가는 3,5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황금별 종목 다시 한번 화면으로도 정리하고 오시죠. 네, 자 오늘 방송이 끝나면 이어지는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도 암행어사 전문가를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 방송에서 어떤 이야기 해주신다고요? 네, 오늘은 좀 단기적으로 빠르게 상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자분들 꼭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 지금 현재 무상증자 관련된 기대감으로 상승했던 종목들 노터스, 공부문, G2파워 이런 종목들을 봤을 때 다 2배 이상 상승했거든요. 그런 종목들의 공통점 바로 유보율이 2000%가 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방송 끝나고 9시에 온라인 무료방송에서 공개할 종목은 무려 유보율이 4000%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무상증자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상증자 이슈 나오기 전에 미리미리 선침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을 빠르고 큰 수익 한번 도모해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요. 핸드폰 들고 네이버에다 슈팅스타 검색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더 자세한 방법은 우리 앵커님이 설명해 주실 것이니까 꼭 집중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홈페이지를 들어오셔서 스크롤만 조금 내려보시면 전문가 사진 아래에 방송보기라는 버튼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그 버튼만 누르시면 앞으로 무상증자에 대한 기대감으로 대시세를 분출할 수 있는 종목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모두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